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속도 가속도는 처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얘들아? 위치. 위치가 주어지는 위치는 x equal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 알겠지? 자, 이 친구를 뭐 한다? 미분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뀐다고? 속도 함수로 바뀐다는 얘기지. 속도는 이제 v equal t에 관한 함수. 오케이?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겠다. 그럼 뭘로 바뀐다고? 가속도. 얘는 뭐 a equal t에 관한 식.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푸는데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562번.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을, 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 지금, 이게 속도 함수죠. 그쵸? 자, 이게 속도 함수면은 얘들아, 결론적으로 x 입장에서, 위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도함수 만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얘는 증가. 오케이? 얘는 뭐라 그랬어? 감소. 쓰고 시작하자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B에서 당연히 방향을 뭐 했어? 틀었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D까지 이렇게 다시 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D에서 다시 뭐 한 겁니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얼마만큼을 갖느냐 라는 거는 이거의 넓이만큼을 갖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 사실 뭐 비슷하게 보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래프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에 비해서는 얘는 당연히 훨씬 더 모호한 거니 크잖아,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 쬐끔 가고 뒤로 이만큼 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갔겠지.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와중에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니? 원점을 다시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기억해 가지고 얘는 원점을 다시 뭐 지나간다 이런 멘트가 있으면 뭘로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고? 넓이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속도과 속도는 정말 쉬워요. 뭐 말하면 돼? 여기서 이제 쓰고자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용어로만 뭐 하면 돼?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갑시다. 자, t equal a일 때와 t equal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일 때는 운동 방향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양수 방향이 되겠죠? 오케이? 자, C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 방향이 되겠죠. 운동 방향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이다라는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T 콜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B가 지금 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니까. 됐죠? 정답이 되겠죠? 자, 속도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이다. 자, 그럼 얘들아, 이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속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함수잖아, 얘가. 그쵸? 속도함수 입장에서 얘를 원함수로 보면 얘는 도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얘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거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여기서 한번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있고 두 번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들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번도 맞는 선택지가 돼서 몇 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고, 실제로 유형 10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알겠어? 자, 11번. 자, 달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자, 이렇게 있다.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 구하자고? V 구하고 A까지 구하고 시작하라고 무조건 그냥.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제곱이 얘잖아, 그치? 2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0. 뭐가 되겠어? 7. 7이 t가 되고 플러스 7.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0.7이 이 정도 되면 되겠지. 괜찮죠?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라고 할 때 성립한다.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한다. 정지한다라는 건 얘들아, 어디서 찾아야 돼? 위치에서 찾아야 돼? 속도에서 찾아야 돼? 가속도에서 찾아야 돼? 속도에서 찾아야 되겠지. 가속도에서 찾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그냥 위치 아니면 속도야.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거리는 얘들아, 위치에서 찾니? 속도에서 찾니? 거리는 당연히 위치가 되겠지. 너 지금 어딘데?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래야 위치가,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가 있고 얘들아 속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t값을 찾으면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 값에서 찾을 거면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이런 식이야. 그냥 이렇게 분석해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 나는 속도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한다. 정지한다 라는 말은 속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몇몇 용어들만 그냥 알아들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 말이야. 그럼 t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겠니? 10 집어넣으면 얼마지? 72에서 36을 빼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어. 달리는 자동차가 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에서 밟아야 되느냐. 그 똑같은 문제야. 맞잖아. 사람을 보고 밟았어. 그러면 정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t값을 구해서, 아, 36이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36m 안에서, 36m 나이 더 멀게, 먼 곳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되겠어? 사고가 나지 않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용어들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셔라. 그 말입니다. 자, 12번. 이거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런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다루는 속도, 가속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밖에 없냐? 이렇게 좌우 운동하는 거,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하 운동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좌우 운동에서의 원점은 상하 운동에서의 뭐가 되겠어? 바닥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기 좌우 운동에서 속도를 바꾼다. 아니, 이렇게 방향을, 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되냐? 얘가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어디가 됐을 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겠어? 최고 높이. 그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 높이. 알겠지? 여기에서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수직 운동에서는 뭐라고 얘들아?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V값이, 속도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거 알겠지? 그러면, 뭐부터 구하라고 얘들아? V부터 구하자. V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될 것이고,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가속도가 뭐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써놓으세요. 금방 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최고 높이 도달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아, t값이 얼마구나? 2구나. 지면으로부터 뭘 구하라 그랬어? 높이. 이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2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h라는 거는 30 더하기 2니까 40 마이너스 4, 5, 20이니까 없어지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20 남으니까. 뭐, 별거 없죠? 괜찮죠?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다. 이거, 문제. 자, 570번. 별표 다섯 개 쳐.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가 2.4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얼마로?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재현이 그림자 길이에 몰고 가라고? 변화에 대해.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서 얘는 지금 매초 2.4지. 그러면 얘는 이만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매초 2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t가 되겠지, 2t. 왜? 1초면은 2m, 2초면은 3m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은 2t야. 알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냐, 그 얘기야, 이만큼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서 닮음을 이용합니다, 닮음. 뭘 이용한다고요? 닮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x 플러스 2t가 되겠지? 자, 그럼 x 대 x 플러스 뭐는? 2t는 이렇게 되겠다. 1.6 대 2.4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거 어차피 비율로 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6 대 뭐가 돼? 24가 되고 8로 나누면 2 대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가는 계산이 편리합니다. 알겠습니까? 2 대 뭐라고요? 3 이렇게. 그러면 내항 곱과 외항의 곱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3x는 2x 플러스 4t 이렇게 되고 넘어오니까 뭐가 돼? x는 4t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4t란 얘기야. 그러면 그림자의 속도는 뭐란 얘기야? 4t란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변화율은 뭐냐? 그냥 이거의 값이 이거잖아. 그냥 이거의 미분값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는 굳이 우리가 사실 뭐 변화율이 뭔지 정확하게 뭐 변화율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문제 한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지금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변화율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넓이의 변화율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우리가 며칠 전에 최대 최소 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지. 최대 최소에서 선생님 핵심이 뭐라 그랬어? 그냥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율은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뭐해? 미분하면 그게 답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더 스케치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쌤이 뭐부터 했니? 그치, 얘, 이 길이부터 먼저 뭐 하는 거야? 정한 거야, 그치? 2t라고. 왜 얘는 2t가 되냐? 매초 2m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속 2m, 초속 2m. 그러니까는 1대 2, 이렇게 되면 2t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지금 이게 얼마 t인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얼마 t인지는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하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닮음.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물론 1.6, 2.4 가지고 가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식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 알겠지? 어차피 b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x를 갖다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고 나면 변화율은 이거의 뭐라고 얘들아? 미분값. 알겠지?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t에 관한 제곱일 수도 있잖아, 그치? 넓이라든지 부피는 t에 관한 제곱, 세제곱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미분을 하면 2차나 1차가 되겠지. 그때를 위해서 t값이 얼마라고 제곱이 돼, 또. 얘는 근데 1차니까 당연히 언제일 때인지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미분하면 그냥 뭐니까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넓이하고 부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얘들아 살짝 스킵해놔도 돼요. 그냥 대표 문제만 풀어놓고. 알겠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안할 거면 굳이 내가 이거 알 필요 없잖아. 맞죠? 수능 혹시 염두에 두신 친구가 있다면은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지금 이거 할 필요는 없어. 쟤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얘는 그냥 대표 문제만 풀어서, 아, 이렇게 푼다라는 거에 한번 경험치만 쌓아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매초 15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 돌을 던진 뒤 2초 후. 여기서는 왜 2초가 등장을 했을까? 당연히 얘는 넓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간단하죠? 매초 1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반지름 R이 뭐가 되겠어? 15T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동심원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당연히 넓이라는 거는 ST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이거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225T에 뭐가 됩니까?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괜찮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S 플라잉 T를 무조건 구하면은 450T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파이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죠? R제곱 파이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t에 관한 뭐이기 때문에 얘들아 1차 식이기 때문에 초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냥 2만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900 파이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 전혀 오히려 이런 건더 어렵지가 않아. 아까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닮음도 살짝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얘는 더 쉬워. 자, 봅시다. 근데 응. 그냥 미분 안 하고 대입해도 답이 되는 아니, 그건 이제 우리의 눈치야. 여기가 2초니까 그런 거지. 얘가 2가 넘어왔으니까. 만약에 3초만 돼도 달라요. 그럼 얘 9가 곱해지잖아. 3, 9, 단순하네. 아니,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참 좋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초니까는 그게 딱된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0.5t인 9가 있다. t 이퀄 10일 때 9의 부피의 변화율. 얘는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야? 9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VT. 9의 부피가 뭡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못 푸네, 문제는. 4분의 어? 9의 부피 공식이 뭐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분수 들어갔다고. 우리 5년 전에 배웠는데, 중1 3분의 2 때. 4분의 4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알겠어? 이게 9의 부피야. 하나 외우는 놓으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자, 이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VT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T가 이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거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면은 뭐 0.5의 세제곱 곱하기 T의 몇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미분하시고. 알겠어? 미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숫자야, 그냥. 숫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0.5 세제곱 곱하기 3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3 곱하기 t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10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10에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3은 이거 없애주면 되고요. 남는 게 뭐라고 했냐면 4 남고 얘들아 파이 남고 얘는 10에 몇 제곱? 세제곱 분의 5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10에 뭐니까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뭐나 뭐 여기서 10만 하나 남겠지. 그럼 10 하나가 여기 약분하면 여기 5 하나 이렇게 떨궈 주겠지. 맞아요? 그러면 25에다가 얘니까 뭐가 되겠어? 50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결론. 자, 이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자, 부정적분이야. 적분이라는 거는 이 적자는 싸울 적자입니다. 이 미분 있잖아, 미분. 이 밑자는 이제 세세, 작을 미야, 그러니까. 미세하다, 그때 쓰는 용어야, 단어야. 그러니까 작게 나누는 게 미분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차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이 적자는 무슨 적자야? 싸울 적자야.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무슨 연산이냐? 역연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곱셈공식 배웠고 또 뭐 배웠어? 인수분해 배웠지.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얘들아 이런 거잖아.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렇게 가는 거를 전개 곱셈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오는 걸 뭐라고 불러?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지. 마치 이제 이런 느낌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런데 자 미분을 하는 거는 어떤 F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 적분하는 경우 있고 자 미분하는 경우 있다고 한번 해보자. 미분할 때는 얘들아 차수가 뭐가 되니? 낮아지지. 차수가 낮아지니까 미분이라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적분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제 왜 어렵냐면 계산법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적분에서는 추가되는 게 있어. 추가. 뭐가 추가되냐면 적분 상수라는 게 추가가 돼. 이 적분 상수가 뭐냐면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2x가 되지.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2x가 되지. x제곱 더하기 2021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EX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022는 미분하면 모두 다 뭐가 되니 얘들아? 똑같은 애가 돼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분을 하면은 뭐가 돼?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항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겠지. 근데 반대로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분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2x를 적분하면 반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자 이 2x라는 친구가 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애가 될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일단 미분법 이따 배울 거고 어쨌든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됩니다. 알겠어? 그런데 적분하다 보니까는 누가 생기는 거니 얘들아? 상수가 생겨. 상수가. 알겠어? 근데 그 상수가 생기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그냥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구하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긴 하겠지.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린 이 C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 할 때는 항상 뭐 한다는 거야? 이 적분상수 C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냥 주소가 정확해. 그치? 그런데 이 친구가 적분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다 갈 수가 있잖아.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서 적분상수 C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뭐지? 부정이야. 그게 바로. 정해지지 않았다. 적분을 하긴 하는데 정해지지 않았어. 어디로 갈지가. 그게 부정적분이고 이 부정적분이 끝나고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정적분이야. 그게. 정적분은 적분을 하는데 정해진 적분이야. 정해졌으니까 어디고 딱 갈지가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니라 자 그래서 볼게. x제곱을 얘를 갖다가 자 미분해라 라고 하면 이 미분이라는 거를 미분해라 라는 뭔가 기호가 있겠지. 그쵸? 기호가 뭐 있겠지. 물론 한글로 미분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얘들아 한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쓰잖아. 그러니까 기호가 쓰는 기호가 있어. 그 기호가 뭐냐면 이제 정확히는 dydx라는 기호입니다. 이거가 dy를 dx로 나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이게 기호야. 그런데 이제 수트에서는 y하고 x에 대한 식만 우리가 주로 다뤄. 미적분에 가면 y, x가 아닌 또 막 다른 것도 막 이제 막 중간에 막 끼어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yx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니까 이거 dydx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어. 그런데 수트에서는 그냥 xy 다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y를 그냥 안 쓰고 dd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dydx라고 읽으면 되고요. 얘는 ddx 이렇게 읽으면 돼. 이해되겠니? 어. 그래서 이 d라는 건 뭐냐면은 미분한다는 뜻이야. 이게 미분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분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있고요. 자, ddx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지금 답이 뭐가 되는 거니? ex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수트에서는 이 기호조차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적분에서만 조금 써요. 미분 자체에서는 그냥 미분 하나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나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 사실은. 어쨌든 알아놓으세요. 뭐 두 개는 알아놓자. dydx 그 다음에 ddx 이거는 바로 미분하라라는 명령어.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하라는 것도 적분하라 한글로 이렇게 써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뭐 할 수도 있어?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 기호가 뭐냐면 x제곱을 적분하라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dx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분해야 되는 어떤 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다가는 이렇게 s자를 모아놓은 거 길게 늘린 거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뭐 쓰냐 이게 지금 x면은 dx a면은 da k면은 dk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기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분 기호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 x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야. 그 함수를 뭐하라? 적분하라.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좀 뭘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은 이거 한번 봐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줄면 안 돼. 오늘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x제곱을 자, ex를 갖다가 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dx가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자, ex에다가 여기에 ddx가 있는데 바깥에 integral dx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적분하라는 기호는 그냥 계단을 한 칸 올라간다.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미분은 차수가 하나 계단 하나 내려간다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봐봐. 얘는 한 칸 올라갔다가 뭐 했어? 다시 내려왔잖아. 그치? 얘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되니까 이 fx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거 얘를 먼저 그 다음에 얘를 해줘야 되니까. 그치?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얘가 자 이거 쌤이 그냥 해볼게. fx라고 fx 자 이 fx 그러면 얘들아 fx를 적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large fx라고 표시를 합니다. 대문자. 그런데 적분하면 반드시 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주원아 누가 생긴다고? 적분 상수 c가 생기는 거야 항상. 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c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뭐하라는 거야?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다시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fx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는 한 칸 뭐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 칸 뭐 한 거야? 내려온 거야. 그 당연히 한 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제자리잖아. 제자리. 그러니까 제자리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ex가 있다면 이거를 계산하라. 답은 뭐야 그냥? ex가 답이야. 괜찮아요? 자 근데 얘를 볼게. 얘는 fs를 갖다가 미분부터 먼저 하잖아.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니? f 플라임 x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fx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가 생긴다고? c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와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는 언뜻 보면 같아 보이는데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누구를 나중에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한 칸 갔다가 한 칸 올라갔다가 내려오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나 제자리기는 똑같아. 그치? 그런데 어떤 명령어를 나중에 했냐에 따라 가지고 적분상수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걸 생각을 해봐.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거는 누구를 나중에 했다라는 거야? 조건을 나중에 한 거지. 그러니까 미분을 나중에 한 거 얘는 그냥 처음에 있던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적분을 나중에 한 이 친구는 반드시 적분상수가 뭐 한다? 생겨야 된다. 이 관계 이해하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괜찮겠죠? 일단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좀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누구를 구하래? fx를 구하래. 이게 웃기는 게 얘들아, 적분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분 문제를 푸는데, 미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로 미분의 지분이 70%는 돼. 적분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구출해내야 돼? 얘를 구출해내야 되잖아, 얘를. 얘를 구하는 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뭐 해야 돼? 없어져야지. 그러면 한 칸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 미분밖에 없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여기다가 미분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도 뭐 하는 거야? 양쪽에 미분하면 똑같겠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좌변에서는 뭐만 남습니까? fx만 남죠. 우변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거 해볼까요? 마찬가지야. 이거 뭐 한다고 얘들아? 미분한다고, 미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약식이에요, 약식.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ddx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냥 약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이거 미분하니까 x 마이너스 3, 이게 fx다 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거. 아, 이러한 적분규, 특히 이제 이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 그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면 정적분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하고 여기에 숫자나 기호 같은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뭐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부정적분을 만나잖아.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하냐? 아, 저놈의 보기 싫은 적분규 뭐 하자?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는 방법은? 양변 뭐 하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 봅시다. 누구를 나중에 했죠? 미분 나중에 했지? 그러면은 없어지고 니가 다. 오케이? 누구를 나중에 했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ex제곱 마이너스, 자, 이게 fx야. 자, 우리가 f 플라임 x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있는 게 뭐지? 내려왔지? 자, 내려왔지? 자,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개수하고 뭐 했어? 곱했어. 뭐 했다고? 곱했다고. 자, 그러면 곱했다면 적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상식적으로 나눠야 되겠지. 역연산이니까. 맞죠? 내려오면서 곱해지고 얘는 하나가 어떻게 됐어? 줄었겠지. 그러면 적분은 무언가 나누어지고 커지겠지. 자,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얘를 한번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적분 한번 해보면 라지 fx가 되는 건데,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2를 더해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한다고? 2를 뭐 한다고?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2를 더해서 어디 나눈다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곱한다는 거는 분자하고 곱하면은 곱하는 거고 분모하고 곱하면은 그게 나누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미분은 분자로 내려온다. 적분은 분모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지금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로 내려오면 뭐가 되겠어? 3분의 가 되겠지. 1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 1 더해서. 1 더해서. 어떤 항이든 1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 1 더하면 얼마 가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1로 곱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x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연습 몇 번 하시면 돼요. 여긴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뭐 한다고? 1 더한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걔가 누구하고 곱한다고? 분 뭐하고 곱한다고?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x의 0제곱이에요. 알겠지? 여기다가 뭐 한다고? 여기다가 1 더한다고. 어차피 얼마야? 1이야. 1은 분모에 와봤자 어차피 1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수항일 때는 그냥 제일 편하죠.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 나서 반드시 뭐가 생긴다,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제 미분하는 적분법이야, 이게. 이거는 연습 몇 번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몇 개 해보자. 자, 이 친구 한번 해볼게요. 구해보래.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은 그냥 X 더하기 C. 오케이? 됐나요? 예. 자, 이 친구는 1제곱이죠? 네. 얘들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되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얘는 뭐가 돼? 1 더하니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다. 1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5분의 1 x5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살짝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몇 번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조건 못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수학 시간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존 사람 말고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기 쉬운 7이니까 8분의 1 x 8제곱 더하기 c.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얘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3이잖아, 그치? 천천히 하세요. 얘보다 1 더해서 어디로 내려온다? 분모로 내려오니까 4분의 1 x 4제곱. 1 더하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x 3제곱. 상수항은 아싸 부담 없어 이렇게 더하기 c.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완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적분기호가 있는데 적분기호 안에 어떻게 돼 있어? 곱하기나 나누기 같이 돼 있어. 알겠어? 곱하기나 나누기 같이 돼 있으면 우리가 미분은 무슨 미분? 곱미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적분은 곱적분이라는 게 없는 거는 아닌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방함수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해요. 여기서는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곱하기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 그렇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대해서 dx가 되겠지. 그럼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니까 3분의 1 x 몇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 더해서 내려오니까 x 제곱 더하기 상수항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곱해서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약분하면 x 더하기 1만 남겠지. 이것도 약분하면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를 뭐 하면 된다? 적분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 봐봐. 자, 생각보다 쉬워요. f 뭐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뭐 fx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fx 구하려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fx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2 대입하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12 없어지고 뭐 끝 이렇게 정말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어요? 네. 겁내지 말고 하세요. 자 풀어보시고 여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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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 자 적분하고 미분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냥 얘네들은 무시 뭐라고? 무시 그냥 예, 예. 오케이? 예. 얘가 예. 예 모든 실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항등식 항등식 그치? 결론적으로 개수 비교하면은 B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1 A는? 마이너스 C는? 5 5 더해야 더하니까 5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이런 거 만났어 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죠? 보세요 적분하고 미분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그러면 여기 fx가 fx가 뭐라는 얘기야? 이게 없어지겠지? 얘네가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어떻게 x 곱하기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f2라는 거는 2 곱하기 f2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2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d 이거 ddx라고 읽어야 돼. ddx하고 적분 기호가 있고 여기에 별 오막담지가 이렇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누구야? 별이란 얘기야, 그냥. 알겠어? 네. 여기 어떤 식으로 돼 있든지 어떤 식으로 돼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없어지고 얘가 고사에 나온다 보면 돼.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얘를 갖다 그냥 얘들아 gx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간단해. 얘를 이렇게 치환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gx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gx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곱하기로 돼 있으면 어떡하지 나누기로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라는 거는 이렇게 없어지지만 뭐가 생겨야 돼? b 그치 적분상수 c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알겠지? 0. 그래서 이 c를 위해서 얘가 있는 거야 참고적으로 얘들아 0일 때 이 값은 상수항이야 뭐라고? 상수항 왜 그러냐면 0을 넣어버리면 얘네들은 다 없어지잖아 c만 남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면 아 네가 그냥 뭐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거 뭐지? 오 이거 뭐야 이거 오씨 뭐야 천천히 하세요 자 누구부터 하냐면 일단 이만큼만 보자고 이만큼만 알겠지? 이만큼은 뭐야? 미분은 적분이니까 fx 더하기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이해 되겠어요? 네. 또다시 뭐하는 거야? 미분 적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또다시 fx고 또다시 c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얘들아 fx 더하기 ec 이런 개념은 아니야 여기 있는 c는 얘들아 어떤 특정한 상수가 아니야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냥 상수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C가 뭐 몇 개가 더해지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그냥 C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니? 다시 한번 근데 어차피 미분하면 C 사라졌다 다시 적분하니까 생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C라는 게 그냥 얼마인지 모르는 상수야 그냥 그러니까는 상수기 때문에 이 C라는 개념은 없다고 그냥 뭐야? C라고 C 알겠지? 그러니까 fx가 뭐라는 얘기니?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어? 네. 그래서 f1 구하라는 얘기도 1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1은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니? 100까지 더하는 거지. 거기다가 1 더하는 거잖아. 1부터 100까지 5050이니까 505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계만 잘 알면 되는 거지. 이러고 보면 굉장히 뭔가 막 무시막지해 보이거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네. 오 마이 갓. 선생님 얘는 뭡니까? 자, 미분이 잘 되어 있는 친구 접근 쉽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야, 이거는? 0분의 0꼴. 아니, 0분의 0꼴이라고 하면 안 되고,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 네, 맞아요. 맞잖아. 이렇게 다 더하기를 니네가 이거를, 이건 항상 이렇게 봐야 돼. 빼기로 이렇게 봐야 돼, 빼기로. 그래야 우리가 뭐 빼기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F 플라임 마인, 즉, 이만큼 전체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얘를 보고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미분 쪽이 어쨌든 공부가 그나마 된 거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이게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맞지? 자, 그러면 보자. F0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F0은 0이라고 했고, F 플라임 이거는 3이야. 이걸 지금 구하라고 했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플러스 뭐야? Kx. 이게 바로 Fx야. 맞죠? 근데 적분이 나중에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0은 0이니까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게 fx야. 자, k값하고 f-2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k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안 쓴 게 지금 뭐니? 얘 안 써먹었잖아. 얘 안 써먹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써먹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플라임이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 버리는 거야. 양쪽 미분해. 얘들아, 적분 문제가 오히려 미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양쪽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플라임 X는 EX 플러스 뭐가 돼? 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3이 되겠네.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5죠. 5가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얘가 5가 되겠죠? 네. F-2는 얼마입니까? 4 빼기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마무리하면 답은 뭐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조금 뭐 처음이라 복잡해 보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처음 배웠으니까. 단기간에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세우고 배울 때는. 자, 여기 634번. 다함수 f(x)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f0이 2라고 되어 있고 얘는 적분상수 c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f-1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론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f(x)를 구하라는 말이야, 얘를. 그쵸? f(x) 구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fx가 어디에 숨어있어? 여기 안에 숨어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이 적분성에서 뭐 해야 돼? 공주를 구출해내야 돼. 우리의 미션이야, 그게. 그런데 적분성에서 공주를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미분이라고. 정말 쉽죠? 왜 웃어, 원혁이? 너무 재밌지? 네. 자, 오늘의 미션. 적분성에서 누구를 구하라? 공주를 구하라. 강경민 왜 비웃어, 이씨. 너무 유하는 거 아니야? 자, 미분 한다고. 미분 이렇게. 알겠어? 여기는 뭐 한다고? 미분.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네만 없어지고 여기 안에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fx 더하기 뭐가? 3x가 여기는 미분을 해야 되니까 3x 플러스 2ax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네. 자,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두 개잖아, 이렇게. 네.
근데 미지수 몇 개 있습니까? 자, 여기는 3x는 넘어가면 되겠죠. 난 좀 fx 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x도 넘어가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이게 바로 fx야. f0이 2니까 b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얘는 그냥 2가.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상수항이 2다, 이런 얘기야. 근데 a만 구하면 돼. a는 뭐 이거. 근데 프라임 값을 줬지. 또 한 번 뭐 하란 얘기야? 이거 적분무지 푸는 게 아니야. 다 뭐 해, 얘들아? 미분이야, 그냥. 플라임 x는 6x제곱 플러스, 얘는 뭐가 돼? 2a,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6 더하기 2a 빼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마삼, 마삼, 마삼 없어지면 되겠지.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a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얘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fx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끝을 먼저 봐. 결론부터 뭐라는 거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좋죠. 왜냐면 뭐 당장 뭐 할지 모르겠잖아. 뭐 미분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끝을 먼저 보시고 필요한 게 뭐지? 아 fx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fx 어디 있지? 여기 여기 어디에 갇혀 있어? 적분성에 갇혀 있잖아. 적분성에 있는 공준을 구하러 가자. 오케이? 같이 가실 겁니까, 주는? 아니요. 와, 근데 뭐 잘못 구한 것 같은데요? 왜? 근데 답이 안 나오는데. 마이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 32가 나오네, 32. 그럼 어디서 잘못했어? 2분을 어디 잘못한 것 같은데. 방법은 맞는 것 같은데. 안 갈 겁니다. 아, 다시 해보자, 너. 으이씨,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이너스 9x에 잘못. 다시 봅시다. 자, 3x 제곱 맞죠? 플러스 뭐라고? 2a. 2x 플러스 뭐? b 이렇게 되겠지. b는 뭐가 된다고? f0이니까 2. 2가 되겠지. 예. 여기가 fx 더하기 3x지, 그치? 예.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인데 b가 뭐라고? 2. 2 이렇게. f 플라임 x 하면 6x 플러스 2a 빼기 뭐? 3. 근데 이게 뭐라고? 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는데 없어지잖아. 마 6이 어? A가 3이 나오네. A가 지금 마 1이지. 그러니까 마 6이네. 아, A가 3이 나오는구나. 마 3이 아니고. 아, 이런 쪽이.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알겠지? 네. 준이야, 같이 가야 돼. 적분, 이거 적분성에서 공주 구하러 가야 된다고. 아, 아까 틀려가지고 안 맞는 거. 아, 미안하다. 그래서 말했어요. 자. 634번 아시겠죠? 나머지 풀어보시고, 자, 636 봅시다. 자, F0이 뭐라고 얘들아? 5. G5가 뭐라고? 자, 두 1차 함수, 1차 함수인 Fx, Gx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적분해버려. 뭐라고? 적분해버려. 그럼 얘도 적분하면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가 튀어나오겠죠. 네.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2x. 2 뭐라고? x. 2x. 아니 뭐 2x 더하기 뭐가 되겠어? c. c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는 같은 C입니까? 다른 C입니까? 같은 C 아니에요. 다른 C 알겠지? 자, 그런데 자, 00 집어넣어봐. 00. 0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0이지. 얘가 0이잖아, 그치? F0은 0, 얘도 0. 얘는 뭐만 남아? C만 남지. 그쵸? F0이 왜 0이야? 아니, F0이 5. 얘가 5. 얘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 더하기 C가 되겠지? 네.
0이면 뭐가 되겠어? 0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러면 오, 여기 있는 C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은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은 C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없어지자. 없어지자. 어? 그럼 뭐야? fx하고 gx를 더한 게 뭐라고? ex. ex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면 얘는 마찬가지야. 자, 이거를 미분했더니 얘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적분을 해보자, 이렇게 적분. 되겠니? 그럼 얘도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지, 이렇게 적분. 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네.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플러스 c 는 얘는 뭐가 되겠어? x 제곱 더하기 뭐가 돼? c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다가 0 넣고 0 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5 더하기 c는 여기 1, 1, c1, c2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c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됐나요? 다시.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어봐. 여기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5. 얘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 더하기 C5는 0 넣는 거잖아. X 0이니까 C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C2는 뭐가 되는 겁니까? C1 빼기 25가 되겠지. 뭐라고요? C1 빼기 25. C1 빼기 얼마라고? 25. 없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겠네. 즉, FX하고 GX를 곱한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fx라는 친구하고 gx라는 친구를 곱한 게 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누가 fx고 누가 gx냐라는 거는 얘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돼 안 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fx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f0이 뭐가 되니까? 5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gx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결정이 다 됐죠. 이 문제 시험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얘는? 조금. f1 빼기 c1. f1은 뭐가 되겠니? 6. g1은 뭐가 되겠니? 마사.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풀라는 게 좀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잘 봐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풀어준 방법을 풀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1차 함수기 때문에 사실 살짝 좀 단순하죠. 그치? 근데 이제 1차 함수가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선생님이 지금 풀이해주는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1차 함수라고 했고 얘네들이 뭐니? 상수항이잖아. 그치? 그럼 fx를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 ax 더하기 5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gx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bx 빼기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렇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 왜? 그냥 아예 딱딱 뭔가 놓고 그냥 a, b 것만 구해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해보자. 이거 더하자. 더하면 뭐가 되겠니? 여기는 a 더하기 b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미분했잖아. 그럼 미분하면 당연히 없어지니까 얘가 뭐라는 얘기지? A 더하기 B다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죠?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일단 2야. A 더하기 B가 2라는 거 내가 하나 밝혀냈어.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곱하기잖아, 그렇지? 곱하기면 어떻게 돼? 뭐 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A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X 플러스 5bx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b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로 묶으니까 a 마이너스 b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거 이해되시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 abx 얘는 마이너스 5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2ab가 2가 되니까 ab는 뭐가 돼야 돼? ab는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뭐 곱해서 1이고 더해서 2면은 당연히 뭐 1, 1밖에 더 있겠니.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 느낌상 훨씬 편하죠. 근데 이거는 왜 가능했다라는 거야? 두 개가 1차라고 얘기를 했고 그나마도 상수항까지 주다 보니까 미지수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개 정도밖에 안 생기니까 그런 거야. 근데 실제 시험은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패턴은 조금 고난이도야. 이 문제는 그래서 알겠니? 어쨌든 1차가 이런 식의 상황으로 나오면 이렇게 아예 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63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은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이렇게 적분교, 적분교 있잖아. 그치? 그냥 합치면 돼. 우리가 이런 거 뭐 있었지? 뭐 리미트 있었고. 이거 뭐 사실 적분이가 시그마로 봐도 돼.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이야. 시그마에서 얘들아 뭐 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 이거는 시그마 AN 더하기 BN을 합칠 수가 있었지. 시그마는 윗끝 아래끝이 같아야 되지.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윗끝 얘를 이제 윗끝 얘를 아래끝이라고 불러.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 3 여기가 1, 3 이렇게 돼버리면 구간이 이렇게 똑같으면 얘도 합칠 수 있어. 시그마 느낌하고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부정적분이잖아. 뭐가 없어? 구간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합칠 수 있어 그냥. 왜? 이게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합치면 합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서 얘 뭐하면 돼? 빼면 되겠지. 알겠니? 분모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없애준다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없애준다 생각하면 돼. 얘하고 하나, 이거 하나 없앤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1에 dx니까 이거 약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인티그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겠나요?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fx라고요. 그치? 그러면 이거 접근해보죠. fx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식을 적분한 게 fx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겠지. 자, 적분 천천히 해보자. 여기 2니까 어떻게 하나? 뭘로 내려와? 3으로 내려온다고. 3분의 1x 몇제곱?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뭘로 내려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상수항은 그냥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2거니까 얘를 가지고 누구를 구하라는 말일까? C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 E 대입하면 게임은 끝나겠지. 마무리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이해됐죠? 쌤이 계산 해줄까? 네, 저는요? 네가 해, 이 새끼야. 아니 이게 뭐 이게 선생님이 뭐 해줄 만한 복잡한 계산도 아니고 그냥 복잡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볼게요. 6번. 자, 이거 몇 번까지? 자, 갑시다. 얘야. 적분해서 fx가 뭐니? 봅시다. 그럼 야, 자, 빨리 적분해봐. 어떻게 돼? x세제곱 3해서 내려와야 되지. 하나 x 몇제곱? 세제곱. 오케이. 얘는? 2x. 그렇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가 있는 거야.
C가 마이너스. 그러면 두 개 다 구할 수 있겠지. C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A 구해지죠? 이거 하면 게임 끝나겠지? 네. 원약이 해줘요? 네. 야, 이제 수업 끝나면 좀 알기 좀 처리 좀 해라. 소문 안 나게 잘 처리해. 644번. 야, 너 요즘 개가쳤선 했잖아. 왜 그래. 자, 얘들아, 뭐 구하라 그랬어? fx 구하라 그랬지? 네. fx가 어디 숨어 있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미분을 해버려. 그러면, 그치. 자, 적분, 감옥에서. 주호나? 아니, 준우야? 섬 아니었어요? 감옥. 감옥이었어. 섬에서도 구출해. 감옥이니까 구출하는 거지. 적분, 감옥에서. 적분, 성, 적분, 성에서, 성. 성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성에 갇혀 있어, 맞아. 적분, 성에서, 준우야, 뭐 하자고? fx 공주를 구출하자. 구출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미분. 그렇지, 미분. 좋아. 제가 좀 미분할게. 자, 미분하자, 미분하자. 얘들아, 643번 문제 엄청 중요하죠. 별표 다섯 개 쳐놔라. 네. 양변 뭐 하라고? 미분. 일단은 얘들아, 내 눈앞에 적분기호가 있잖아. 계산이 안 돼. 그 친구 없애줘야 돼. 알겠지? 무조건이야. 자,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죠? fx는 이렇게 되겠지? 얘도 미분해야 되겠지? 이거 무슨 미분이야? 곱미분. 그쵸? 앞에 거 미분하면은 1. 그냥 누구만 남아? 더하기. 얘는 그냥 x 곱하기 f.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6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몇 가지 돼야 돼? 그러고 났더니, 이거 없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뭐 얘네 넘기면은 x 곱하기 f 플라임 x는 얘네 넘기는 거야.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x 약분 해버리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f 플라임 x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fx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마지막 한 번만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이니까 1 더하니까는 2로 내려와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 여기 있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c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되나?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다.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 시험 나옵니다. 예.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지, 진짜로. 저 8번. 벌써 끝이다. 야, 8번, 9번, 10번, 12번까지 다 끝낼 수 있겠는데? 아니?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자, 뭐, 공주도 구했는데 이제 파티 해야지. 자, 잘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얘들아? 연속이다. 연속. 함수 fx의 도함수를 플라임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치? 네. f2가 2일 때 이거 구하라, 이런 얘기네, 맞죠? 자, 일단 그러면 얘가 f 플라임 x지. 네. 그러면, fx는 뭘까? fx는 이거 미분해야 되겠지. 아, 적분해야 되겠지. 네. 플라임이니까 적분해야 fx가 될 거 아니야?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1이라고 하게. 여기도 c가 생기니까. 됐어요? 자, 여기는. x 몇 제곱? 3제곱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x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퀄은, 얘들아, 플라임에서는 이퀄이 안 붙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퀄이 안 붙은 이유는 이제 뾰족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미분 값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없는 거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생겨야 되겠지. 뭐 아무 쪽에다가 나도 상관없겠죠. 왜? 연속이니까.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그러기 전에 얘부터 해결하자. F2가 2라 그랬지. F2는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오케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4 더하기 C1이 2가 되는 거네. 그럼 C1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니까 얘는 6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 집고 잃는 거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5가 되고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지. 그럼 C2는 뭐가 됩니까? 4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C1C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연속이니까 당연히 넣고 해서 우리 이런 거 다 미분해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건은 얘들아 새로운 것이 정적분까지 갈 때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적분에 활용해서 이제 넓이 구할 때 그건 선생님이 또 꿀팁 대방출할게.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줄게. 거기는 결론적으로 적분은 없어. 그냥 적분하는 법 하나만 좀 연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 대신 뭐 연습하라고? 미분 열심히 하라고. 네. 얘는 어쨌든 뭐 기말고사 범위야.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F 마사하면 여기다 구하면 되겠죠. 그쵸? 야야 좀 자. F 마사하면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니? 마삼 내면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돼야 되겠지. 3 내면은 마 9에다가 6이니까 얼마야? 마 3. 답은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649번. 네? 플러스 문제 해줘야지. 안 해주세요? 네. 도전? 여러분이 한번 해볼 겁니까? 도전! 도전 걸려야지. 근데 얘들아, 649번은 선생님 방금 푼 문제하고 똑같아. 해보고 650번 하나만 하고 마치자. 네. 응. 여기 봐. 자, 연속함수 fx의 도함수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엄청 그린 것 같을 때 원점 지난다 이거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문제는 이제 조금 귀찮은데 뭐가 귀찮냐면 이걸로는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 돼. 식 그래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식이 반드시 뭐 한다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f 플라임 x를 먼저 여러분이 식으로 만들자. 자 x가 1보다 뭐할 때?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얼마입니까? 네. 1이죠. 그쵸? 그냥 이쪽이니까 1이죠. 상수함수. 이쪽은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네. 2가 돼야 되겠지. 네. 이렇게 fx 플러스 1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야. 알겠어? 자, 선생님 이거 마무리까지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분 6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fx를 구하자. fx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c 1 이렇게. 얘는 x 하시고 더하기 c 2 이렇게. 그러면 x가 1, x가 이렇게 되니까 원점 지나니까 0,0이잖아. 그럼 얘는 없겠지. 그쵸? 맞아요? 그러고 이제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똑같으니까 C1 구할 수가 있겠지. 좀 어렵니 준우야? 주원이 어때? 어려워. 어? 어려워. 어디서부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네. 이거 잘 안 돼요? 네. 아 이게 잘 안 돼? 네. 어.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돼? 비프라는. 이것도 아 비프라 살짝?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님 난 세 명 다 되지? 네. 어쨌든 이제 세 명은 피플까지 완벽하게 하고 니네 둘이나 하여튼 가능한 것만 해. 네. 욕심부리지 말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1 해결은 1 넣고 1 넣으면 해결되겠지? 네. 거기다가 이제 뭐 2분의 3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650원까지 여러분이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49번 문제를